사장님 지금 요리하시오. 사도 아니다니까.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단골 사장님. 주인 어른이 하셔야지. 아니 그냥 저는 먹기만 했어요. 손님 입장에서 평가를 해주셔야지. 드셔보시고. 근데 진짜 확실히 좀 모양이 좀 다르긴 하다. 네, 해물이 굉장히 다양하고. 이거 전은 무슨 전이에요? 이거는 도토리. 아, 도토리 전이 있어요? 네네. 이야. 도토리 전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네. 얇으면서 드셔보시면 질감이 색달라요. 몸에 좋고 소화 잘 되고. 해물이 되게 다양한데 네. 여기 아구도 들어있고요. 네. 전복. 오, 전복. 네. 이거 다 생물로 너무 싱싱하게. 여기가 그러면 공주의 네. 맛집. 공주의 맛집. 상호가 뭐였죠? 상호는 여기 원래 진성 아구찜이었거든요. 진성 근데 최근에 진성을 진성이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여러 개의 진성 아구찜이 생긴 거예요. 뭐 신진성 무슨 진성 이래가지고 여기 도깨비 아구찜으로 최근에 상호를 좀 변경했어. 근데 진성 아구찜이 원래 유명하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한쪽에 진성 아구찜 간판은 또 그대로 있고. 근데 이게 아침에 새로 와도 해물이 만약에 주인 사장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써요. 다 버려. 생물만 치고. 네. 그래서 굉장히 싱싱해. 네,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예.